메디케어 플랜은 언제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 플랜에 가입을 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정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65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메디케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일이 있는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생일달 3개월 후까지 7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초기 가입 기간입니다. 다음으로 AEP라고 불리는 연례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는 AEP 중에 본인의 메디케어 보장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EP는 10월 15일에 시작하여 12월 7일에 끝납니다. 이 기간 동안의 모든 변경사항은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 다른 기간인 OEP라고 불리는 공개가입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입니다. OEP 기간 동안 여러분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변경하시거나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엔 단 1회의 변경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SEP라고도 불리는 특별 가입 기간은 연중 어느 때라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최근에 이사를 하셨거나 새로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되었거나 본인의 현재 플랜이 종료된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 기간을 이용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가입 기간에 대해 알고 있으면 본인의 중요한 의료관리 결정을 해야 하는 기간에 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